갑자기야 이런 것도 있어. 그래요? 오! 아! 네, 일단 둘, 셋. 안녕하세요. 미니지입니다. 예! 우리 미니 팬미팅 진짜 오랜만이지? 예! 뒤에도 잘 보여요? 잘 들려요? 잘 들리고 잘 보여? 다행이다! 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1주년이잖아요? 일단 다 같이 고성방가 한번 하겠습니다. 1주년 축하할 노래 불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비비지 생일 축하합니다. 좋았는데 이렇게 더 춥네? 진짜. 허리에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니까 너 괜찮아? 뭐? 어 그래? 나는 지금 엄청 뭐야? 확성기로 발음 소리가 들어가. 지금은 아니야. 은암닭은? 좋아요. 저희 아침을 아주 든든하게 먹고 선곡을 했습니다. 진짜 그 사진 보셨죠? 진짜 지금 어디서 은암닭이 있어요? 여기 이동이 있는 기현동이 막내 매니저랑 또 언니 매니저님이랑 같이 밤새 새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생일 밥상. 맞아. 진짜 아니 그 밥을 막 잠깐 기다리세요 이러면서. 아니야 그게 뭐였냐면은 아침마다 물어보시거든요. 저희가 매 헤어 메이크업 하고 있을 때 배 안 고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배 안 고파요? 물어보려고 배가 고프기는 고픈데 뭐 먹어야 되지? 이랬대. 근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뛰어서 가방을 큰 가방을 가져와서 막 꺼내는 거야. 그래서 저희도 오늘 산업 전에 아주 든든하게 먹고. 어? 진짜? 어. 든든하게 먹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여운 게 컨셉이 그 서포트 컨셉이라서 그 차랑 과일까지 이렇게 코스로 이렇게 준비를 해줬는데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햄버거까지 이렇게 상자를 들고 와가지고 진짜. 그리고 제가 뭐지? 그 스토리에 업로드 하려다가 아직 못했는데 어젯밤에는 갑자기 12시에 영상팀 그 단톡에서 급하게 피드백 해달라고 영상을 보내오신 거예요. 딱 12시에 스페셜 에피소드. 이래서 우리는 보지 빨리 맞아 1주년 그런 건가 보다 했는데 해봐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저희한테 영상 편지를 영상팀 모두가 보내주셔가지고 완전 고퀄리티 편집으로다가 저희 완전 감동받았어요. 심지어 오프닝도 있고 클로징도 있는데 그 중간만 딱 그 갑자기 영상팀이 들어가고 안녕하세요 비주얼 뭐 콘텐츠팀입니다. 너무 귀여웠어. 우리 엄청 이렇게 사랑 받아가지고 맞아. 되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맞아, 이렇게 봐서 너무 축하해 주시고 이렇게 오늘 또 보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또 좋네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번 주 맞추잖아요. 너무 아쉽지만 원래 이번 활동 뭔가 되게 알차고 알차 뭔가 헤메스가 너무 좋지 않았어? 맞아. 무대도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뭔가 미련 없이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맞아요. 맞아. 그리고 음악 방송 무대는 이렇게 2주 동안 뭔가 이렇게 짧고 굵게 남겨놓고 단일 뭐 행사나 여러 군데에서 그런 무대는 계속 갱신될 거니까요. 그 느낌도 있잖아요. 그런 무대만의 느낌. 그것도 많이 기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춥지? 괜찮아? 안 괜찮을 것 같아. 진짜 장갑이라도 껴야 되는데. 저희는 안 추워요. 왜냐면 근데 나만 햇빛이 있구나. 여기 다 그래? 아니 원래 그 걸그룹은 별로 안 추워요. 진짜 힘들어요. 아 근데 나 이렇게 치는데 나비는
나비는 어느 음악 방송 무대가 가장 좋았어요? 첫 무대. 에브리 언제나 에브리데이. Thank you. 첫 엠카가 아무래도 뭔가 처음 보여주는 무대라 좋아하는 거였지? 근데 이번에는 진짜 겹치는 뭔가 의상 컨셉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진짜 너무 다채로워서 정말 재밌겠다. 네일도 진짜 다른 느낌. 맞아. 맞네. 네일 다른 느낌이고요. 토요일이 진짜 다른 느낌. 토요일도 그렇지. 그렇습니다. 아, 우리 이거 커피는 아직 안 마신 거죠? 아직 안 마셨어요? 엄청 따뜻한 걸로만 준비해달라고 해야겠다, 그치? 설마 여기 혹시 에이즈 마시고 싶은 사람 있나? 얼죽아? 얼어죽어도 아 얼죽아? 아, 얼어죽어! 어떡해, 얼어죽어. 저희 차가운 거는 별로 안 드리고 싶은데 러브에이즈만 조금. 우리의 생일 축하 파티에 온 걸 환영해. 환영해. 다들 목소리 톤을 좀 올려봐요. 내가 안 나와. 아, 손은 백으로 좀 해줄까? 네? 비트임이랑 같이 보니까 좋지. 아름답네. 좋았어요? 네. 와, 예쁘다. 와, 근데 진짜 무거워. 와. 이게 생크림이 아니라 크림 치즈인가 봐. 꾸덕하고 무거워. 그러면은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한 번 더 부를 거 아니야? 소음만. 아, 어찌 무거우니까 소음만 아니야, 들고 끝낼까?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럼 다시 한번 노래 부를게요. 네. 시작. 톤 올려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BBG. 생일 축하합니다. 궁금해. 비비지 잘 되게 해주세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비지만 맞아요. 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팬마케팅 언니들도 너무 다들 귀엽고 착하지 않아요? 맞아요. 다정하시죠? 네. 진짜 너무 귀여워. 우리 팬들 항상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BPM 직원분들이 굉장히 따뜻하시고 저에게 너무 잘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선물 타임이 있어요. 선물 타임을 할 텐데 세워주세요. 뭘 많이 준비한 거 같죠? 이거 좀 질러주세요. 오케이, 그럼. 네, 선물은 만약 이거 해서 뽑히신 분들은 이따가 여기 팬미니즈 언니한테 받아가시면 돼요. 일단 10필 사인 폴라로이드 12장이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스포한 그거다, 그치? 내가 조용히 하라고 내가 스포한 거. 멤버당 4장씩인데 멤버당 일단 4개씩 뽑아볼까요?
자, 은하 언니부터. 60번! 아... 와! 축하해요. 근데 환호 안 해줘? 아... 아니, 난이 받는다고 환호를 안 하면 안 돼. 당첨됐으면 좋았어, 아싸! 이런 거 해줘. 기분 좋았었나? 기분 좋았었나? 38번! 아... 나오는 거 아니고 이따 가죠. 언니 이거 근데 뭐가 앞이에요? 이따 끝나고 해봐. 37번. 오, 축하합니다. 이게 근데 나 되게 숙고소했다. 오, 155번. 아, 누구세요? 155번 누구세요? 한 번 안 계세요? 한 번 더. 한 번 더. 계시대. 아... 손만 흔들어줘. 이거 아, 만약에 답답되고 반응 없으면 다시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만 흔들어줘. 아, 그럼 축하해요. 아, 난가? 어. 어, 일단 아. 아마 이분은 마음의 불이 제대로 나셨을 것 같은데 119! 아... 뭐야, 내가 재미없어서 야유한 거야? 불을 피워줘. 119번! 아하... 아, 손 드셨어. 손 드셨어. 아, 축하해요. 손 들고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네, 축하해요. 그리고 90번! 아... 43번! 아하. 반응 좋아요. 102번! 아, no. 103번! 어. 그리고 마지막! 160번! 아, 너무하네. 160번 계세요? 아, 좋습니다. 이따 꼭 받아가세요. 어, 근데 점점 키워진다. 괜찮아? 그니까, 신속하게 해줄게. 기다려. 아,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정말 많은 것 같아, 여러분. 다음은 침필 사인 곡방 포카 9장. 이것도 몇 번을 3장씩? 네, 아니. 읽겠습니다. 76번. 계세요? 76번. 네! 축하해요, 106번. 아. 와, 축하해요. 51번. 아. 나비봉 버전 두 개.
네. 와. 아. 어? 2차. 13번. 와. 와, 축하합니다. 미안해, 한 손으로 푸는 게 힘드네. 21번. 21. 아, 예. 축하해요. 아. 또 있어요. 아, 또 있어, 근데 있어, 이거는 있어. 진짜 마지막. 아. 진짜 마지막인데. 사인 앨범 세상이거든요. 아. 저희의 17 사인 잡기 사인 앨범 세상입니다. 자, 일단 두 개 읽을게요. 92번. 와! 하고 75번. 아, 근데 한 자리 숫자가 안 나온다. 너무해. 한 자리 수가 있어? 어. 여기 다. 아, 여기 앞에. 너무해. 아, 미안해. 제발 뽑아줘. 한 자리 수 중에 뭐야, 다이바이프에서 한 폭이라도 하나 줄까? 아. 아, 일단 82번. 아. 가능하세요. 축하합니다. 너무해. 어떻게 우리 한 폭이라도 줄까? 그러니까 앞자리 사람들 너무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뭐 가위바위보라도 할래? 그래, 맞아. 앞자리 미안해. 너무해. 우리도 나? 팬이라고. 뭘, 아니 당연히 팬은 당연하지. 아, 당연하지. 아니 이건 약간 편파적인 그게 있으니까. 알겠어. 안 할게요. 그래, 하지 말게. 아. 미안해. 저런 저런. 미안해. 어, 우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야. 아. 망했어. 아니면 그냥 지금 하나 좀 해서 이제 하니까. 아, 그럼 이걸로 뽑을게요. 이거 햇빛 뜨. 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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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기억이 안 나서 뭐 하고 싶은 거나 미니 팬미팅 이런 거 하는 거나 알려주면 의견을 말하고 할게. 무대! 무대? 아 그럼 그래, 무대? 춤추기. 아 뭐 그래? 함께 사진도 찍지. 회사도 무대로 하네. 센터는 어디로 할까? 여기. 여기. 여긴가? 여기. 자기를 지정하면 안 돼요. 여기가 가운데. 커피차 기준. 여기? 어? 아니네? 여기? 아, 형 입술이 있구나. 저기로 갈게요. 아, 패딩을 입고. 야, 하다가 벗어 제껴. 하다가 하트 주면 벗어 제껴. 가겠습니다. 우리 또
신비야. 그 뭐야 그때 그 아니 맞냐? 신비야 토끼. 야옹 야옹. 우리 완전 걸어다니는 동물원 할 수 있거든. 아... 저희도 그럴 테니까 사실 조금 춥긴 했어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눈빛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되게 너무 좋았어요. 녹을 것 같았고 진짜로 가서 이제 몸 녹였으면 좋겠거든요. 또 오늘 너무 축하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 남은 음악 방송 프로 활동도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 많이 많이 해줘요.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진짜 오늘 12시 되자마자부터 아니 되기 전부터 저희끼리 막 사진 뭐 올리지 이거 인스타 고르면서 엄청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오늘 정말 정말 여러분과 함께해서 더더욱 행복한 날이 된 것 같고 우리 항상 너무 춥고 더울 때 컴백해서 너무 미안하고 그거는 뭐 미안한데 어떻게 뭐 잘 다음에는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활동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치만 나는 생각해 우리가 활동했던 추운 날씨 중에 오늘이 제일 따뜻하다고 생각해. 맞아 맞아 오늘이 그래도 따뜻한 편이야. 지난주에 우리 지난주는 미니 팬미팅 못했어. 맞아 맞아 지난주 진짜 추웠잖아. 아무튼 코로나도 많이 풀려서 미니 팬미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일단 우리가 컴백 전부터 너무 많은 기대감을 조성해서 엄청 많이 기대를 하고 갔을 것 같은데 그 기대감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남은 활동도 열심히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아프지 말고 이거 준비한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가요. 알았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안 먹지 말고 맞아. 막 먹어요. 맞아. 맨날 이렇게 추운데 막 기다려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럼 우리 이제 포토타임 할게. 어떻게 되지? 그래. 자, 요구해봐. 아. 고양이! 야수! 고양이! 자, 왼쪽부터 고양이. 중간 오른쪽 고양이라네. 이 고양이 아니라고? 아 고양이 수염 이거야. 곰돌이 곰돌이. 너 뭐? 토끼. 토끼. 귀여워서 미안해. 10.4 좋다. 다들 그러면 귀여워서 미안해는 인스타 DM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스타 DM으로 해주세요. 유튜브? 유튜브
다 같이 랜드 한번 해줘. 아. 아, 저것은 비비지. 비비지? 아, 비비지는 감 감히 포즈로 표현할 수 있어. 아, 비비지 하세요. 아! 아, 비비지 하세요. 그냥 버전? 러브에이드 버전. 됐다. 고생했어. 꼭 먹어요. 네. 따뜻한 거 마셔. 어, 인증샷 올려. 인증샷. 근데 이거 바닥이 너무 차가우니까. 진짜? 빨리 일어나서. 빨리 일어나 지금. 그래 알겠어. 갈게. 아. 인증 보내세요. 아. 고생했어요.
다리 있어요.